이거 될것 같은데? 될것 같아 이거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. 선생님 지금 다름이 아니라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? 전보 도시락을 이제 먹으려고 해요.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. 그래서 나도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. 희밥님, 찌양님처럼 이렇게 대식가들이 먹는 걸 보고 있었는데 나 가능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처음에 안될것 같다 그랬거든? 딱그 9월에는 막상 사진 찍어놓고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. 그 생각이 아 이거 안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영상 보니까 아될것 같아. 이게 8개가 있어요 라면이. 그러면 하나의 라면을 두 젓갈에 끝내면 16젓갈이면 끝낼 수 있잖아. 단 국물은 빼고. 난 그래서 이거 좀 가능할 것 같다 이제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진짜 잘 먹어요. 일반 라면 말고 그냥 짜장라면. 짜장라면 좋아해. 짜장라면을 세 개는 거뜬히 먹어. 진짜로. 생각보다 진짜 잘 먹어요.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. 세개 거뜬히 먹어? 네 개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조금 욕심내서 여섯 개까지. 무리해서 8개. 될것 같아. 그죠? 나될것 같아. 많이 먹는 편인데 욕심내면 8개가 가능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. 아,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 확신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 먹방하는 거를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, 전보 도시락 8개입니다. 8개. 8인분. 도전하겠습니다. 이제 얼추 익은 것 같아요. 짜잔. 지금 몹시 배고파요.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마요네즈를 뿌려 먹더라고요. 이게 뭐좀 물려서 그런가? 잘 모르겠어, 이유를. 뿌려 먹더라고. 그래서 나도 뿌려 먹어보게. 그리고 역시 한국인은 빠질 수 없는 김치. 선생님이 무김치를 좋아해서 무김치를 꺼냈습니다. 자, 오 익었어요, 익었어. 보니까 계속 국물에 있으면 불잖아. 그러니까 이게 건져서 먹더라고요. 선생님도 건져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우와, 많긴 많다. 전략적으로. 와, 이게 진짜 많네. 군침이 돌아. 빨리빨리 먹어보자. 이거 불면 안 되니까. 일단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먹을 수 있겠는데? 지금 주입이 끝났으면 라면 하나가 끝나야 되는데. 역시 김치는 신김치. 아주 거뜬합니다. 지금 먹은 게몇 인분일까요? 맛있다. 국물까지는 절대 못할 것 같고, 이 정도 양 남았으면 한번 해보지. 뼈 먹을까? 마요네즈 라면. 이거 왜 뿌려 먹지? 넌 맛없는데. 난안 뿌려 먹을래. 아, 마요네즈 너무 느끼야.
야무지게 먹어야지. 못 먹어. 절대 못 먹어. 8인분은 무슨. 여러분, 보이세요? 줄지도 않았어요. 절대 못 먹어. 죽을 것 같아요. 끝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아직도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토할 것만 같은 지금 상태예요. 여러분,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. 제가 너무 자만했고 오만했어요. 선생님이 무모한 도전이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. 올해 라면 다 먹었어요. 나 이제 올해 진짜로 라면 안 먹을 거야. 오늘이 2024년 1월이죠? 야, 오늘부터 라면 절대 안 먹어. 1년 동안 절대 안 먹어. 만약에 라면 먹는 거 본 적 있다? 바로 와서 뺨 때리세요. 맞죠? 나 라면 절대 못 먹어. 진짜 토할 거 미칠 것 같아. 근데 여러분, 내가 라면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? 이 먹으면서 와, 이거 절대 성공 못한다, 이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와, 이거 여러분이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. 자,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. 여기가 포인트예요. 핵심이고. 나가지 말고. 무슨 소리냐면, 여러분 지금 분명히 1월이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. 이제 2월 시작이겠죠? 여러분,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했습니까? 그치? 이번 겨울방학 때 나는 열심히 공부 계획 세워가지고 수학 실력 빡세게 올리겠다, 뭐 이런 생각했죠? 나랑 똑같았을 거 아니야. 유튜브 보면서 나 될 것 같은데? 8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전부 도시락? 이 생각했잖아. 똑같다니까. 이게 다 자만이고 오만이에요. 뭐야? 여러분, 능력에 맞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서 1월을 탁 착실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.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남이 하는 얘기, 전교 1등의 공부법, 혹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부하랬다, 혹은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수학 실력이 빡 오를 것이다, 막 이런 생각 가지면서 공부했잖아. 1월에 어떻게 됐습니까? 나처럼 처참했죠. 안 봐도 비디오야. 그러면서 아, 여러분도 깨달아야 된다.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지켜내는 쪽으로 가야 수학 실력이 오를 것이다,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. 나도 뭐야, 라면 적당히 3개만 처먹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지금 라면이 엄청 좋아졌겠지, 더 사랑스럽겠지, 내 지금 토할 것 같아, 미칠 것 같다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사과하세요. 지금 댓글에다가 여러분 쓰세요. 저 1월 동안 욕심내서 망했습니다. 쓰세요. 망한 사람 쓰세요. 알겠죠? 그럼 내가 일일이 다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, 그렇게 댓글 써서 사과했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2월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제대로 한번 공부하자고. 어떻게? 여러분 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것만이라도 한달 동안 꼭 지키고 이뤄내자. 알겠죠?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가, 선생님 그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공지사항, 새 소식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보이고요. 거기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, 그거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글로 써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. 그러니까 계획도 진짜 너무 막 세우거나 구체적이지도 않고,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세우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. 선생님이 그래서 현장 학생들 계획 세워줄 때딱 효율적으로 학생 능력에 맞게 잘 세워주거든. 그래서 선생님이 쓴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. 세우다가
모르는 부분 혹은 이렇게 세우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 들면 선생님 Q&A로 질문 주세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피드백도 해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우리 학기 들어가기 전 2월 한 달은 정말 열심히 한번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해 봅시다. 알겠죠? 무모한 도전은 절대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이런 도전, 이런 캐스트는 찍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, 보기 편한 영상. 아까 라면 보는데 이제 아우 토할 것 같네. 아무튼 그런 캐스트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고 2월 한 달은 선생님이랑 함께 파이팅 합시다. 끝! 아 근데 나는 원래 짜장라면을 좋아하잖아. 짜장라면을 좋아하니까 공화춤도 이번에 전부 오로 나왔는데 그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.